성령에 들어오셔서 뭘 원하냐면 똑같은 믿음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잖아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보이지도 않고요, 들리지도 않아. 근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당신을 보기 원하고 의지하기 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하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기 원하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끝없이 우리가 다가오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성령님을 의지할 때 드디어 우리 안에서 대개혁을 일으키세요.